빌려주세요. 가자. 꽃물 할게. 그럼 꽃물 하나 하고 각설이 타령 할까? 그럼 꽃물 먼저. 그리고 지랄하고 그 놈들은 그거 에어컨만 만 원짜리 하나 주더라. 따진다고? 아 지금 준다고? 어머나 훌륭하셔라. 나 그걸 모르고. 네 오라고. 네. 꽃물 지랄하고 돈도 안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칫솔 두 세트 갖고 와. 칫솔 두 세트. 어머 이렇게 하니까 장사 잘 되네. 아니 왜 저렇게 의자 이렇게 다 펴놓고 저러고 서있나 모르겠네. 깝깝해 죽겠네. 앉기 싫으면 가던가. 아우 진짜. 두 세트. 2만원 2만원 요거 두 개래 두 개. 하나만 드려. 하나면 어때요? 혹시 또 깜빡하고 또 사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? 안 사시고 하면 안 될 것 같아. 자 꽃물 주세요. 꽃물하고 한매춘 각설이 타령하고 저기 우리 종태기 품바 우리 종태기 품바님 그 뭐지 그거? 그거 뭐 불효자는 옵니다. 그거 공연 한번 들어갈게요. 저 각설이 타령까지 하고 괜찮겠지요? 다음에 우리 종태기 품바 대한민국 최고의 품바입니다. 일대 품바기도 해요. 정말 대단한 품바입니다. 잠시 후에 인사드리고 저는 꽃물로 인사드릴게요. 자냐 뮤직 야! 이 큐어만 들어가라고 이. 돈도 받았고 나도 섹시하게 돌려보려고 했더니 돌리고 좌상 잘라버려? 밥 잘라버려? 나도 큐 멋있게 한번 하자. 그럼 연예인처럼 한번 할게. 뮤지 Bye.